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거죠. 이 사기 사건이 날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기. 사기를 치더라도 벌을 안 받으니까 대한민국은 유독 사기가 좀 많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중국은 뭐 또 더 심하겠죠, 우리보다. 일본은 아주 정직하고 많은 면에서. 주변에 뭐 사기 피해를 안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사기 사건에 많이 연루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10년째 사기 범죄가 22.6% 증가했다는데 이거는 약과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인천에서 문제가 됐던 빌라왕 사태. 이 빌라의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전세금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전세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한 기사가 이 전세방 사태인데, 그거를 조선일보에 예, 이 이제 중견 그런 논설위원인 강경희 논설위원이 칼럼으로 다뤘네요. 사기꾼은 할개치는데 법과 국가는 여전히 멀다. 법과 국가가 여전히 멀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판결 자체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판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채로 불린 2700채 인천 건축왕에 관한 이야기가 경제범죄에 관대한 사회, 경제범죄만 관대한 사회가 아닌 거죠. 행사범들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관대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 재직했던 게리 베커 교수 이야기처럼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편익을 따진다는 겁니다. 범죄로 인해가 본인이 치료해야 될 비용하고 범죄로 인해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이익하고를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본인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5일 날 인천지방법원 미추홀골 전세사기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일명 건축왕 남모 씨가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세입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극히 일부분이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채 경매에 넘어간 집이 2월까지 690채고 경매 대기까지 합치면 2000채가 넘어간다.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죠. 이런 사기를 치더라도 그냥 손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시카고 대학에 계셨던 게리 베커 이름 교수의 주장처럼 범죄라는 것은 결국은 범죄 행위를 수행하는 자가 범죄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을 따져서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이런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사기 범죄에 대해서 행사범들에 대해서 이런 처벌이 약하면은 죽어나는 것은 보통 시민들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부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금이란 것이. 이거를 법과 국가가 이런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예? 전세 사기. 이제 집이 감옥이 되었고 무덤이 되었습니다. 빌라왕 1139채. 건축왕 2700채, 대한민국 그들을 왕으로 피해자는 신불자로 만들었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30대 분이 아마 예, 극단적 선택을 했는 모양입니다. 예. 이 2700제를 실소유한 건축황 남 씨는 금융기관 돈으로 집을 짓고 그 집을 세입자 돈을 빼는 현금 인출기로 활용한 것처럼 보이고 빚더미 건설로 대출과 전세 보증을 합한 빚 규모가 5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 사기가 심하죠. 2021년도 전체 범죄는 10년 사이에 21.9%가 줄었는데 글쎄 21.9% 줄었을까요? 사기 범죄는 22.6%가 늘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29만 8천 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범죄 다음으로 빈번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더 정확한 자료는 예, 국회의원 행정안정부에서 제출한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이명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사기 범죄는 총 93만 3510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20조 8천억으로 나타났다. 4년 만입니다. 이 가운데 회수 금액은 6조 5천억으로 5.3%밖에 수준이 되지 않는다. 특히 2020년 기준 피해 금액은 40조 3천억으로 2019년 24조 2천억에 비해서 1.6배 증가했다. 이를 하루 피해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1,104억 원 수준의 사기 범죄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자료는 참 구하기 힘든 자료인데 국회의원실에서 좀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발생 건수가 2016년부터 아주 빠르게 증가합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더 극심해지는 거죠. 2020년도에 34만 4,847건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발생 건수가. 사기 범죄로 인해서 아마 여기 사기 범죄란 것은 검찰에 있는데 신고가 들어간 것 뿐일 것이고 그걸 제외하면 훨씬 더 규모가 크겠죠. 검거 건수는 2016년에 19만 건에서 2020년에 23만 건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아까 강경희 여러분들 조선일보 논설위원님 주장한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범죄 전체 건수가 줄었다는 데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재산 피해 금액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24조 2056억, 2020년 한 해 동안 40조 3139억,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재산 사기 피해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회수 금액은 거의 무시할 정도입니다. 2019년에 7,337억, 2020년에 1조 949억입니다. 40조 피해가 발생했는데 1조 정도 여러분들 회수가 한 겁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기 범죄 현황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도 다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조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 가져야 될 주의 의무고 사회적으로 이게 사기 범죄가 여러분들 아주 사회 악 가운데 하나로 간주해서 이런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응징당하는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범죄가 늘어나가지고 건축왕 남씨 소유집에 30대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7천만 원 전세금이 최우선 변제 기준보다도 500만 원 많다고 최우선 변제의 적용도 못 받고 빈손으로 쫓겨나 보이는 삶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다. 6,500만 원까지가 아마 최우선 변제 모양이죠. 남 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법리상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뭐 이 사람 내리면 또 뭐 얼마 받겠습니까? 예, 몇 년 살고 나오면 뭐 돈은 다 또 딴 데 빼돌려 놨을 것이고 강경희
논술위원은 젊었을 때 프랑스 특파원으로 오래 계셨죠. 예. 나중에 삶을 망가뜨린 경제범죄가 미국이라면 100년 넘는 행불에도 처해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에서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들만 혹독하게 사기당한 죗값을 치르고 있다. 경제범죄만 여러분들 관대한 사회가 아니고 학교폭력도 관대하고 행사사건도 다 여러분들 관대한 겁니다. 사회가 사회가 아닌 겁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가 뭐 우연히 오늘 이렇게 1시간에 160대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간 사람을 1년 6개월 징역 때리는 판사 이야기도 하고 빌라왕 건축왕으로 이름 불리는 그 인천의 남 씨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그런 버팀목이 되는 전세 사기를 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무슨 이런 사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징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엄격하지 않으면은 사기 사건을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사람은 여러분들 이런 범죄에 연루됐을 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런데 또 뭐 오늘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감옥이 너무 여러분들 좋은 모양인데 요즘에 감옥에서 뭐 그냥 에어컨도 팡팡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그 저 그런 수행소에서 이런들 담당했던 그런 공무원이 그거를 폭로했다고 하고만요. 재직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편안하게 호요시하고 잘 산다고.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뭐 어느 사회든 간에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한탄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정돈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그런 부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